우선 지난번에 오셨겠지만 간단하게 이쪽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우리 서로 얼굴들 마주보고 이렇게 인사는 좀 해야 했습니다. 예, 선생님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번한번 돌아가면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금 뭐 너무 지체가 돼서 그냥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어머니들이 늘 나오실 때는 담임하고 뭔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오셨고 제가 나눠드린 자료는 뭐 대략 미리 댁에서 천천히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3개월이 됐습니다. 근데 애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좀 느껴지시나요? 어떠셔요? 예, 어떤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가요? 저희 도전이었어요. 네, 도전, 예. 전에는 엄마 없이 일하려면 네. 될까? 이런 건지. 아, 그렇죠. 아, 네, 도전이 스타일이 예.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네. 엄마의 약점도 꾸짖을 줄 어, 알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동생한테 뭐 뭐라 야단쳤더니 가만히 듣고 있더니 방에서 엄마는 엄마가 생각하는 게다 옳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생각해보니까 제가 진짜 아니 아니라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막 노는 그런 느낌 있는 것 같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 그거 정말 내가 그런 것 같다 이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좀 얘기가 되는 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 저도 제 새끼하고 대화를 잘, 우선 공통의 화제가 없어서 대화를 못하고. 근데, 일단 도저히 어머니와 대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변화를 스스로 갖게 됐네요. 저는 그게 참 소중하게,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참 중요하다고. 특히 이제 공부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그 네. 얘기하면 아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원천 봉쇄를 네, 해버리는데 공부는 알아서 할 테니까 오늘 가만히 있어. 네. 됐거든? 이러면 그냥 됐거든. 싸가지 없어라. 요즘 애들이 그래요. 엄마한테도 뭐. 네.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자기가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수학은 영어 수학 뭐 이렇게 수학은 지금 한번 하려고 해도 자기가 이제 중3 때부터 그 학원을 그만뒀거든요. 그때 이후로 자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수학 선생님 붙여주는데, 내 수학 선생님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을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기에 자기는 중3부터 못하겠는데, 그걸 선생님한테 해달라니 좀 창피하고, 이거 엄마랑 같이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저 아니, 언니가 대충 단서. 그러니까요, 네. 옛날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자신이 없다.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고 모르는 게 그냥 뭉개는 게 창피한 거니까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자 해가지고 이제 그걸 처음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수학을 이렇게 보통은 수학을 과외를 하게 되면 어머니들은 2, 3개월 안에 뭔가 쇼부가 나기를 보통 원하시는데 제일 빨리 나타나는 게한 8개월이에요. 빠른 게 8개월이고 어떤 애는 한 14개월쯤 지나서 겨우 이제 과외한 태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6개월 안에 뭘 붙여주고서 과외 뭐 했다고 뭐 선생님을 가한다든지 그런 이렇게 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과외 지금 저희 대학 1, 2학년 애들 그 수기 쓰고 막 착실한 멘토 하는 애들 걔네들 학기 중에는 힘들어도 방학 때는 그 과외할 수 있거든요. 그 제가 우리 반에 병관이 예, 병관이는 이제 그 이대 초등교육과 간 아이, 그 수능을 전부 올 1등급 받은 애, 걔가 지금 과외해주고 있어요. 예, 마침 조건이 걔가 지금 과외 안 하고 있고, 얘는 다시금 공부를 시작하고 싶고, 그래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착실한 애들, 그리고 저는 이왕이면 얘네들 졸업생들을 과외하는 게 좋은 게, 걔네들도 공부를 해와야 되는데, 부담이 훨씬 덜 하거든요. 게다가, 출제 경향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맺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아, 근데 선생님 저기 그래. 과연 경력자보다 네. 대학생이 나아요? 근데 네. 경력자도 낫다고 아, 근데 경력자는 좀 우선 이게 좀 뺄 거고 그거보다도 저기 지금 제 휴대폰에 있는 멘토 무대 60명의 애들은 제가 이미 고2 때부터 봐온 애들이에요. 기본적인 성실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그렇죠. 예예 네. 그러면 영어 뭐 토익 950점 맞아서 이제 연대 가는 데 걔네들 센스 굉장히 성실하고 센스 있고 그래요. 아 그러십니다. 예, 예. 저희 애들 뭐 예, 정말 근데 이제 같은 저희 학교 문과는 저희 학교 출신 애들은 어느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문제 낸다는 얘네들은 공부를 워낙 잘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경향까지도 알아요. 그게 완전히 뭐 일거양득한 거였어요. 저는 뭐 그렇게 지훈이 형이랑 창민이 하고 이렇게 좀 좌석을 돌려서 이렇게 앉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예, 예, 예. 이렇게 돌려서 이제 이쪽을 보고 앉으시면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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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3개월에 또 어떤 변화가 혹시 두드려, 네. 성호인데요. 네, 성호. 저희 아이는 이렇게 좀 많이 부정적이었어요. 네. 네. 생활할 때. 네. 하는데 2학년 들어서 많이 긍정적이었거든요. 아, 반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이게 칭찬을 들으면 나이 들수록 더 좋아지는 겁니다. 아유 참. 20대 때, 30대 때는 칭찬 들어도 뭐 의뢰하시려는 말씀이려니 이러는데 나이 들수록 기분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네.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구나. 네. 정말 좋은 성호가 미소 짓는 모습을 종종 요즘 볼 수 있어요. 네. 네, 또. 병진님, 알아서 머리를 잘랐대요. 짜르라로 웃긴 아들이 어느 순간에 머리 자르려고 돈을 달라고 그러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네, 제가 애들 머리 자르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하는 거. 저는 대신에 슬슬 자존심 건드려. 에이, 아직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랬지. 그거라도 어떻게 튀어보려고 하는 거겠지. 이거 슬슬 약을 준 거. 근데 오늘 남아있는 거 빨리 다 나가려고 스트레스 확 안 달릴 것 같아요. 네. 애들이 자신감, 학급에 대한 그런 것인데, 네, 이런 부분도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교실에 뭔가 그 학급비를 최대한 아꼈어요. 환경미학 작년이라고 거의 재활용 다 하고 또 황지리라고 지리 선생님 이름이 황지리 아니에요? 황지리 선생님이 워낙 환경미학 야무지게 잘해놔가지고 그냥 99% 재활용하고 학급비 커다란 나머지 전부 다 샀어요. 가위, 스테이플러, A4 용지 뭐 없어서 쩔쩔매고 그래요. 수송사님들도 없으면 다른 학급 비품만 이런 것들이 애들에게 얘기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작은 3월에 말씀드렸던 참여 애들이 이 도전이는 지금 저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도전이 카메라 문다지기 도전이는 학급 행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야, 너 오늘 찍어라 그랬더니 아, 선생님 다 준비 다 해놓을 테니까 선생님께서 딱 촬영하셔요.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이 소중하게 그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일을 넣어도 이렇게 짜장면 먹었다는 얘기 하던가요? 네. 아니 근데 짜장면 값이 이렇게 비싸지 뭐.
아, 기가 막혀가지고 동네 한 2,500원이야 하려니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여학생들도 그렇게 한 그릇을 다 먹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한 그릇 다 먹었어요. 보통은 여자애들은 하도 남아가지고 시킨 그래서 두 그릇씩 하나 남았다 반띵해라 이러거든요. 아이고 우리 여자애들 다 먹어야지. 저는 뭐 딴 거를 이렇게. 네, 근데 실은 저는 의식적으로 모의고사 보는 날을 사실 겨냥을 했어요. 1년 중에 가장 고단한 날이거든요. 이게 수능 보는 날은, 수능 보는 날은 정말 저 창민이 아버님이 계시지만 엄마, 아빠가 꼭 그날은 다 계셔야 돼요. 일생일 때 그렇게 고단한 날이었어요. 그냥 앉아, 저는 시험 감독을 하려고 했는데 시험 감독 하는데도 몸이 아주 미치겠거든요. 피곤해서. 본인들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미리 써기도 하고. 근데 다음 이제 9월 20일이 두 번째 모의고사. 그때 그때 좀 겨냥해서 또 이렇게 하고. 그날 어쨌든 애들이 정말 이 상을 주는 일종의 아, 너희도 정말 고생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근데 칭찬도장의 소중한 게 뭐냐면 교과 선생님들이 칭찬해 주시면 칭찬 한 개씩 올라가거든요. 그게 아주 그냥 반건데 교과 선생님들과 애들하고 친해질 수 있게 만드는 칭찬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종례 신문은 보고 계시죠? 네. 헤린 이헬로 헤린이 그 버디 아이디가 이헬로인데요. 헤린이가 한 말이 종례신문을 통해서 엄마랑 대화량이 늘었다. 저도 우리 새끼랑 무슨 대화량이 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 그런 의미 있겠구나. 이런 거는 아이 보고 요거는 그 선생님 그러니까 어머니들 제가 칭찬 굉장히 잘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그 팁이 하나 있는데요. 팁은 말로 이렇게 업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정희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엄마에게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 주니까 좋다라는 감정만 말씀하셔도 이게 칭찬입니다. 칭찬은 그 아이 요만한 행동을 부풀리는 게 칭찬이 아니고 그 아이가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를 읽어주는 게 칭찬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아이들을 결코 너 이제서 훌륭하다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칭찬하라고요. 행동의 변화할 때마다 바로 어떤 바로 그 휴대폰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너 이렇게 해주면 애들이 그 부분을 통해서 아 다른 세상에 엄마도 몰라주는데 우리 담임을 알아준다. 그리고 저 그런 네, 칭찬에 또 거기 똥 싸는 것도 벼슬이다. 그 강아지가 그런 게 어머니들 그시잖아. 아이고 아버님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지. 근데 사실은 우리 정말 중간에 만화 하나 있습니다. 강아지가 똥 미는 걸 다 훈련했더니 똥을 가서 화장실에 훈련시킨 장소에 가서 똥을 넣었다. 그래서 그 똥 미는 것도 겨슬이다. 그런 말 무슨 아시죠? 애들은 그런 작은 변화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일 중요시하는 건 진로입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대충 채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건 좀 외람된 말씀인데 지금 애들에게 이제 가장 역시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님이 애들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최고의 그 서포트 트레이너.
엄마 아빠가 서로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비타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해 드렸지만 이 또 책 그 지금 어머니들이 제가 우리 반에 몇 명 애들한테는 어머니날 다시 태어나는 중년 그 책 선물 받으신 분은 다시 태어나는 중년 아 예. 생일 선물로 아 생일 선물로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직 다 못 읽었어요. 아직 지난주에 아 그렇군요. 네. 그 책이 대한민국 40대는 다 읽어야 되는데 그게 원래는 이 책이에요. 폐경기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 40대 엄마들 까칠하다 까칠해서 이 괜히 남편이 미워져요. 그리고 미워지는데 뭐까지 미워지냐면 밥 먹는데 쩝쩝거리는 것까지 미워져요. 근데 집사람이 저한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정말 퇴로를 줄지 않고 저를 공격을 하는데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죽도록 잘못을 안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이상하다 했더니 이게 폐경기 10년 전부터 광범위하게 증후군이 나타나서 엄마들이 까칠해진다. 남편이 그 책을 읽더니 다 죄인이네요. 네, 그래요. 네. 아, 맞아요. 네. 저희 둘이 그 책을 보면서 얼마나 깔깔대고 웃었는지 몰라요. 여보, 이거 지난번에 당연히 그거였는데. 그래서 이 책은 좀 전문적인 책이고요. 이 책을 번역하다가, 이건 대중적인 책을 해야 되겠다 한 책이 다시 태어나는 중년이라는 책이거든요. 저는 저희 가족을 이혼해서 구원한 책입니다. 너무 정면으로 들이가니까 그래서 최고의 수험생 최고 보약은 엄마 아빠가 화목한 거 그리고 일요일이면 아무리 바빠도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못해 자산이라도 등산을 주는 모습 그런 모습이 더 애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죠. 베테랑 어머니들 앞에서 제가 좀 그리고 제가 또 한 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부모와 아이 사이라는 책이에요. 부모와 아이 사이. 근데 저희 반 저희가 좀 소통을 제가 얘기하는데 이 미국 사람 이 고든이라는 양반이 미국 한 50년 전부터 이 부모와 아이 사이의 소통의 문제를 미국 사회에는 그 교육을 시켰어요. 부모와 그래서 이 소통의 훈련이 미국 사람들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그 도전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런 아이들과 그 소통하는 방법이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 그렇죠? 저는 이 같은 저자가 쓴 이 교사 역할 훈련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는 이 책을 가지고 근 20년을 독학을 했어요. 교사도 훈련돼야지 다른 선생님들이 송 선생님이 착한 줄 아는데 착한 게 아니다. 제대로 아이들과 소통할 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노책 근데 이거를 읽으시면 부모와 아이 사이를 읽어서 아이와 대화가 되시면 사실은 안전하고도 대화가 돼요.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 너 그렇구나. 그러고 남편이 와서 삐질라 그럴 때 아, 이거 당신 힘들구나. 한마디만 해주면 남자는 원래 단세포여가지고 금방 풀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노하우들이 여기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도 저희 반 그 학군문고 콘셉트의 어머니들 아버님을 위한 책이라고 어머니들 이제는 어머니들이 어머니 자신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행도 좀 다니시고 제가 그러거든 이제 여름방학 때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예요. 아침 먹으면 엄마의 눈앞에서 사라져주는
센스. 방학이라고. 이놈들아, 엄마도 방학이면 엄마도 방학이어야지, 니네가 방학이면 엄마는 계약이냐? 아침밥 먹으면 무조건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애들이 속이 없어가지고, 기대하지 마시고, 자가 발전하지. 고독하다. 40대 나이는 스스로 고독을 찾으러 다녀야만 처량해지지 않는데, 고독이 부족하면 처량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최근에 경기도 여성개발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론조사인데 10대 아이들은 꾸지람은 문자로 듣는 게 좋다. 이메일이나 종래신문이 사실 엄청난 꾸지람이 때때로 있습니다. 본인만 알아듣는 애둘러서 하는 야단이 곧 있어요. 그것도 어떤 때는 아주 심하게 하면서도 애들은 몰라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어머니도 아쉬운, 좀 불편한 이야기는 이렇게 문자로 보내시는 게 더, 애들은 더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 반에 멘토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 과목별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아이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혜린이는, 지금 혜린이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의 멘토가 될 수 있는데, 참여를 위해서, 꼭 과목별로 랭킹 1위가 아니고 2, 3위, 4위여도 이렇게 멘토를 이렇게 정해줬어요. 아린이, 창근이, 창국길이, 이렇게, 석현이는 확률 통계, 태연이, 김동수는, 선주 영어에 그런데 애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써 올리라고 했는데요. 교과 선생님들이 다 놀라서 빠졌어요. 당신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얘네들이 다 그 수기 다 썼어요. 그래서 뭐 너무 잘 써가지고 거기다 또 우리 오서방이 지은이가 그걸 너무 잘 써서 제가 야, 책받침 만들자. A4 양면으로 그래서 편집을 해서 봤는데 감동의 물결입니다. 얼마나 멋있겠는지 그래서 코팅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아이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한없는 자부심, 소속감, 자부심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멘토링 게시, 멘토링 은행제로서 누구든지 어떤 일을 도와달라고 친구한테 신청하면 누군가 그 일을 도와주고, 그러면 저는 그것도 오서방이 그 담당입니다. 그래서 통계 딱 내서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도움을 받은 애들은 제가 생활비 높을 수 없겠다. 그래서 저희가 얘네들이 저희는 60%가 수시를 가야 됩니다. 수시는 뭐로 갈라요? 수시는 내신이 아니고 생활기록. 내신과 생활기록. 생활기록에 긍정적인 표현이 있어야 많은 면 많을수록 얘네들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생활기록을 다른 반보다 두 배 써줘요. 별의별 기간이 다 써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아이는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그러면 교수가 그거를 이해할까요? 다 이해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학급 멘토로서 총 몇십 차례에 걸쳐서 몇 시간 동안 동료를 도와줬다. 그러면요, 이거는 면접점수 반점 받아요. 그게 저의 작전입니다. 대학 교수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금 이렇게 하려고
이제 앞으로 계속 저는 이 또 졸업생들도 졸업생들도 지금 현재 다섯 명 저희 반에 네 다섯 명 현주 현주 어머니 네 신지하고 요즘 어떻게 저번에 네. 연락하고요 요즘은 네. 지난번에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셨나요? 네, 통화 제가 했거든요. 네, 어떤 도움을. 네. 내신하고 수능 등록. 네. 내신하고 수능 등록하고. 네. 고3 때 등록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수시로 갔을 거예요. 아, 네, 수시로. 아, 수시로 가면 등록을. 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더라고요. 네.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네. 한국대도 인서울인데. 아, 그렇죠. 네. 인서울인데. 네. 그렇죠? 내신으로 가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애들은 워낙 아는 대학교 이름이 몇 개 안 돼가지고요. 삼육대면 꽂은 대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더라고, 현주도. 삼육대인데 꼭 엄마랑 통화를 해서 그러냐, 그랬다고 네. 처음에. 아, 그게 아니라, 아니라 내가 이제 나중에 아니라 말 못하죠. 네. 인서울은 아무리 낮아도 4등이에요. 수능, 모의고사 보는 게 4등급은 돼야, 그건 뭐 최소한 되죠. 85%. 언수에서 85% 이상 돼야, 그런데 지금 인서울 대학을 갈 수 있는 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혜진이, 창근이, 또 우리 반에 오상이, 이 세 명. 지난번 3월은 그래요. 근데 이번엔 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 이번에 애들 굉장히 그 모의고사를 봤어. 네. 네? 오성.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니들 애들하고 진로가 정해지면 멘토를 다 졸업생 중에 하나씩 정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지금 그 현주 어머니께서 하신 것처럼 문자 주고받듯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을 때 전화도 통화하죠. 처음에 만나서 저녁 먹자 그러면 그 아이도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차례 이렇게 하다가 점점 관계를 점점 깊이 이렇게 해나가시는 경우가 그거는 제가 애들하고 성적 진로가 결정되는 대로 지금 저희 학교 1등부터 60등 졸업생 중에 1등부터 60등 중에 절반은 저하고 얘네들이 멘토를 하는 거거든요. 생활 태도도 뭐 다 좋은 애들. 그리고 이제 애들하고, 애들이 요즘 공부를 자꾸 정신이 번쩍 나서 하는 게, 등급 곱하기 15km가 대학까지의 거리다. 8등급을 받으면, 81, 88, 54, 120km. 그러면 8등급이면 120km면, 아침에 2시간 반, 3시간 걸려요. 그럼 니네들은 고3 생활을 3년을 해야 돼요. 전문대 가면 3년, 4년제 가면 5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요즘 정신을 좀, 교실에서는 좀 하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데 성적이 지금, 60점을 전체로 못 넘기는 경우, 는 기능사 하나를 따는 게 있었습니다. 기능사 자격증을 따면 기능사 특별전형을 하거든요. 20등급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좀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정도 70점도 안 되는데 75점은 돼야 인서울 전문대. 그러니까 뭐 여기 서일 전문대, 인덕공전, 뭐 여기 한양여전, 한양여전은요 4등급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전문대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넓게 보시. 그래도 인서울 전문대는 애들이 잘 포기 안 해요. 포기는 주로
멀 때 보기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아침에 7시 반에 버스를 타려니까 6시에는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애들이 그래서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게 붕 떠버려요. 차라리 인서울 전문대가 경기도 저기 남쪽에 사는 데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공부도 좀 알차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마음을 절박하시죠. 마음을 좀 비우시고, 성적이 6등급이 좀 제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전문대학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 지금 그 수능 모의고사가 2등급 이상 나오면 이제 내신이 기본적으로 90점은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여기 옆에 보는 거 봐요. 교수도 거기 있는데, 지금 저희 이게 재작년에 저희 2학년 4반의 진학 현황이에요. 보시면 지금 아이의 현황을 보시면 고려대학교 정경대학의 정시료관 아이가 언수회사 등급이 2113입니다. 이 정도가 뭐 내신 보세요. 3.3%예요. 3.3%면 전교에서 한 3등쯤 돼요. 평균이 97점이에요. 평균 97에 이 정도 등급이 서울대를 못 간다. 맹맹엄한 현실. 잘 어머니들도 그 다음에 얘 보세요. 언수회사가 1등급 2등급. 얘가 서강대 떨어지고 뭐 고대 떨어지고 성균관 이렇게 됐어요. 7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평균은 95점이고 이런 현실을 요즘 애들이 이것 때문에 사실은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절반 애들. 아 지금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연세대 원주경영학과 산민산업 원주 지방 원 캠퍼스도 이렇게 만났죠. 얘는 뭐 영어 특히 토익을 950점 이상 맞잖아요. 저희는 해당이 없어서 그냥 그 한 반에서 절반 정도 하면 원주 한라대학교 15등에서 20등 정도 하면 한라대학, 원주에 있는 한라대학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학들이 이른바 2시간 반 걸리는 대학들입니다. 정시로 봤지만 어렵게 이게 정시. 정시인 수능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좀 잘 나오는 거. 예, 그 아이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어머니 수능여대 아시죠? 이 대학이라고 붙은 건 전문대학이고요, 교과 붙은 건 4년제예요. 보세요. 얘가 수시로 갔어. 저희 반에서 5등 정도 하더라고요. 서울 안에 전문대학은 만만치 않죠. 좀 넓게 보자. 그래도 서울 안에 전문대학은 어머니들도 편하셔요. 새벽밥 하셔요. 애들 저 경기도 남부 가면 어머니들은 고3생활 3년, 5년 하셔도 그 차라리 그거보다는 이쪽으로. 얘가 18, 얘가 평균이 한 85점 나왔다. 그러니까 서울, 나는 인서울 전문대. 서울대. 서울대가 중곡동에. 중곡동에 있는 서울 전문대학이거든요. 여기 5등급에서 6등급. 얘네들 행복합니다. 예, 얘네들은 늦잠 잘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얘를. 아까 그 성대간에 얘 또 평택대학, 걔는 평택대학 간에 신구대학, 경기도 성남 다 전문대학이거든요. 전문대학이 이렇게 셉니다. 이게 뭐 한 10등 정도 되는 거죠. 반에서 10등. 평균 80점 정도 되는 애가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성남에 있는 대학은 거의 인서울대라든지 워낙 가까우니까 강남 애들이 글로 지하철 노선으로 가거든요. 인기 있는 학과는 경기도라도 이렇게 절반 정도 돼야 이렇게 전문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인기 있는 호텔 경영학과 이런 데는 성실합니다. 지금 이 아이가 이제 3학년에 직업반에 가가지고 2학년 때 미용기능사 등을 따서 3학년에 이제 직업반을 간 아이인데 얘가 2시간 반이 걸립니다. 등교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거예요. 얘가 기능사 자격증이 없으면 나는 대학 갈 수가 없다. 난 바로 직업 취직해야 돼요. 2시간 반이 걸려도 고맙게 다닌다.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다 이렇게 펴 보시는 거 아시겠죠? 노를. 이런 애들도 재수합니다. 반에서 3등 했던 애, 3등 했던 애인데, 과를 높이 택해서 준 경우는 여러 가지 재수도 합니다. 네, 그럼 여기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격려해주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저는 이제 기본 용돈이 있고 특별 용돈이 있는데, 본인, 이번에 중간고사 성적이 평균 70점이다. 그러면 목표를 어머니가 같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대략 70점 되면은 옆에다가 1.05를 곱해라. 그러면 어머니들이 목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중간고사 70점인데 덜컹, 야, 이번에 1학년 때 어떤 애가 60점이었는데 이번에 76점이 나왔어요. 이건 기적과학 같은 일입니다. 근데 어머니들 보시기에는 이게, 에이구, 좀 올랐구나. 이게 안 돼요. 우리 딸내미 얘기 지난번 3월에 말씀드렸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평균 66점인가? 성취도 평가합니다. 4학년 때 66점이 나왔어요. 아, 눈앞이 캄캄합니다. 집사람이 교사인데, 초등교사. 그런데 목표 관리를 그래도 해줘야 돼요. 너 열심히 해서 5학년 때 90점 해라? 그건 안 돼. 애 잡는 겁니다. 애들이 도전과 위험을 이 뇌라, 앞뇌가 이 앞에 뇌 부분이 도전으로 인식해야 하는 거, 왜 위험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결과가 달라져요. 아, 뭔가 해볼 만하다, 도전해볼 만하다고 할 때는 얘네들이 기가 팍 삽니다. 그런데 오히려 목표를 이렇게 황당하게 주면 애들은 좌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 목표를 관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 이번엔 몇 점 할래? 5학년 때 너 몇 점 할래?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70점이요 그래. 참 속전 뒤집어지죠. 부부가 다 교사인데. 좋아.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어쨌든 66에서 70이면 발전이잖아. 70점을 목표로 하고 70점 이상 되면은 1점당 아빠가 1,000원씩 용돈을 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목표가. 그래서 이번, 5학년 때 얘가 78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78점 맞은 그날, 바로 8,000원을 줬습니다. 오래 됐어요. 6학년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 또 목표 관리 해줍니다. 그러나 늘 도전할 수 있는 범위의 목표를 정해줘야 되거든요. 이번엔 몇 점 할래? 저는 어디가 목표일까요? 90점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77점, 8점인가를 맞았던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얘는. 아빠, 이번엔 80점 목표로 할래? 그래. 작년에 78점이었으니까 올해 80점, 오케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럼 80점 이상 되면 그 1점당 1,000원씩 주겠다. 근데 이번에 88.8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굉장한 발전을 보이시죠? 그런데 눈높이가 90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휴, 한심해. 우리 새끼는 이렇게 공부를 못해가지고 얘가 나중에 뭐 해먹을까? 이런 거죠. 그럼 이번 88.8점 그러면 100원까지도 정확해야 됩니다. 8,800원. 잔돈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어머니가 계셔서 그런 일은 기분 좋은 일은 어머니께 부탁을 드립니다. 영희야 나와라. 외식 어머니가 딱 주시고 요거. 근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그림에 나와요. 부모님들이 해주실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중요한 것은 거기다 잣을 제가 그린 사진에다 잣을 그게 다 뭐예요? 자신감. 그 사진에 있는 것이 다 자신감. 자신감.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애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번에 70점이 나왔습니다. 고딩이들에게는 그럼 70 곱하 1.5 하면 73.5가 되죠. 이번 기말고사의 목표를 니네 담임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중간고사에 1.05가 적절한 목표라고 하더라. 그러면 1.05를 곱해가지고 엄마랑 약속하자. 여기서 73.5에서 평균 1점씩 올라갈 때마다 얼마씩 주겠노라. 근데 이거를 점당 얼마씩 하셔야 고스톱처럼 이거를 몇 점 되면 주고 몇 점 되면 안 주고 이러면 또 좌절이에요. 본인이 노력한 만큼 이 보여야 됩니다. 내가 10점을 올렸다 그러면 우와 10만원이야 그죠? 근데 그것이 본인이 본인에게 도전이 됩니다. 기말 그리고 저희가 쓰는 노하우인데요. 애들이 왜 그 점수 받고서 책임을 지게 해가지고 시험 본 날 끝난 날 바로 계산해서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훈련인데요. 아이 채점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시험 결과 나오니까 평균이 뭐 3점 차이냐고. 그게 저 열받든. 그럼 그거는 애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애가 채점에서 딱 갖고 오면 그걸 100% 믿어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애가 정답 그 시험 본 시험지에다가 답을 체크하는 습관을 줘요. 이번에 모의고사 봤죠? 그럼 모의고사에 가령 원수회사가 70%다. 그러면 다음에 똑같은 목표로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9월에 네가 1.05에서 73.5% 됐으면 1% 네가 그 올라갈 때마다 엄마가 돈을 용돈을 특별히 용돈을 점당 얼마씩 준다.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제가 정말 그 노력한 만큼 그 용돈 저는 이제 목표를 스페셜 용돈 특별 용돈 근데 몇 점 좋지 않은데 몇 점 도달하면 DMB 사주고 그러니까 실패냐 성공이냐 이것만 있으면 자 애들에게 좌절감을 주니까 그거 근데 지금 혜린이나 창근이는 지금 중간고사 때 성적이 괜찮게 나온 학생들은 1점 평균 1점 올리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 때는 상위권의 경우는 1.02 이 정도로 해서 주시면은 이게 두뇌 과학, 뇌 과학에서 애들이 늘 도전으로 인식해야 애들이 성취감을 느낀다. 네, 여기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네, 저게 다 자신감. 네. 네, 그리고
제가 뭐 부모님들하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삼각형으로 애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한쪽이 부모님이고 제가 이게 담임 이렇게 수레바퀴 애들을 힘차게 둘러가게 하는 수레바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그 아침에 지각을 하는데 지각 사유가 대부분 배탈이. 근데 충분히 이해되는 게 요즘 애들이 막 공부를 막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자꾸 장이 이제 스트레스 민감하니까 탈이 나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몇 가지 제가 인터넷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세 번째 모임은 9월에 한번 다시 여름방학 때 번개 모임을 한번 하면 어떨까? 애들 번개 바닥까지 연결해서 방학 때 아버님들이랑 같이 주말에 많이 올라가지 마시고 꼬끔 올라가면 매점이 있거든요. 매점에서 아버님하고 같이 막걸리 마시면서 이런 일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오늘 제가 굳이 이렇게 이름표를 달아드리는 이유는 서로 좀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나면 서로 인사도 좀 하시고 가능하면 어머니들끼리도 지금 대충 들으셨겠지만 그 멘토 명단들이 있습니다. 이 집이 해드립니다. 성호도 성적 엄청 오르고요. 성적이 여기 다 많이 올라요. 이번에 다 올린 게 뿐만 아니라 수민이도 성적 엄청 올라요. 그러니까 서로 그 내가 공부 부족하면 그 어느 과목이 부족하면 저쪽 집에 맡고 우리 집에 가고 친하게 공부도 같이 해주고 간식도 내려주시고 친하게 서포트 저희가 서포팅을 해줍니다. 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저쪽이 좀 늦게 끝났고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네. 공부하니까 집에서는 많이 웃고 너무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말도 좀 하고 애들이랑 친구들이랑 대인 관계는 어떤지 궁금해요. 성격이라는 어머니 보시는 성격 그대로 애들 다 그대로 다 가죠. 근데 어머니들은 이제 그런 걱정하시잖아요. 이제 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문제 행동이 있지 않으면 그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있다. 근데 누구 닮았겠어요? 그냥 학교에서도 그렇게 말이 없어요. 그냥 말을 안 해도 그러니까 그 성격이라서 성격에 대해서 말과 말고 우리는 저도 애들 얘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건 뭐 태어난 거 체질인데 그건 뭐 학교에서 너무 많이 없어서 친구도 없을까 봐. 아, 그 애들이 그 도전이도 그렇고 석현이는 우리 반에서 그 선거관리위원장 해가지고 각종 평가 업무를 다 담당하는 게 무지무지 고생스럽습니다. 주범 평가를 내가 다 통계를 내가 돌리는데 애들이 관계없이 학급에 고생하면 할 만큼 학급에 소속감 느끼고 친구들하고 더 친해져. 저 아이가 고생하고 서로 알아주고 그래서 그 곁을 넓혀줘. 요즘 좋아지고 있어요. 네, 씨 웃을 줄도 알고 승빈이도 네, 또 네. 네, 정말 참으니까 여태까지 원장님도 공부 뭐 인도를 잠깐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게 응도인데요. 그게 공부 안 했어요. 네. 일치 안 했습니다. 네.
네. 약물하고 경험하고 약물하고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 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학교 와서 내가 졸거나 아니면 새벽 2시까지 책상에 두게 되라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 지나가리 갑자기 그러게 되면 신체상 어떤 리듬도 어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2시까지 졸라고 하지 말라 하고 제가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요. 네. 학교 그 생활에 어떤 그 변화 같은 게 뭐 옛날이라고 있나 모르겠어요. 공부를 시작한 지 20일 됐다는 것은 아버님 눈에 흡족하게 된 게 아니냐, 20일이라고 말씀이시죠? 제가 하라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네. 느끼는 거예요, 이제.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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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네. 제가 공부를 네. 뭐 거의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제 이유가 없을 수가 없다. 공부를 안 하겠다. 라고 이제 제가 표현하고 비해가지가 이렇게 됐거든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좀더 혹시 그러다 보면 그 학교가 더 좋을 거나 아니면 기본 생활이 깨지지 않느냐. 아, 그런 뭐 그렇지. 네, 그렇지 않고. 그리고 참여 시간 때까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제가. 네. 집에서 놀았고,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공부만 했는데.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어머니들 괜히 뒤집으십니다. 아니고요. 다른 어머니들 말씀하시는데요. 네. 저도 못 봤나, 뭐. 네. 아, 간단입니다. 나 지도선인데. 네.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이제 편하게 이제 자기가 하겠다는 어떤 의견을 표출을 하고 네. 공부 도와달라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 공부하는 일은 안 했거든요 여태까지요. 네. 뭐 집안 환경이 다 집마다 다 틀리겠지만 지난 해도 누나만큼 내가 뭐 목표를 달성 못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네. 거의 뭐 이렇게 뭐 대학적으로 시험 보내고 뭐 대학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창근이 누님하고 비교 절대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죠. 창근이 그 우리가 서울 사대에 나와서 지금 영어교사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관리해 주죠. 창근이다. 창근이는 창근이 몫의 인생이지 비교되는 인생이 아니다. 그렇죠. 저희는 부모들을 비교를 안 하는데 지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요.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네. 우리 딸내미도요. 비교 안 하려고 애쓰고 실제로 비교 안 하거든요. 너는 너 인생이고 얘는 내 인생이고 큰애는 뭐 평균 97 나오고 이래요. 그런데 얘는 근데 본인이 스트레스 엄청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눈치가 없는 편이라고 그러는데 동물들은 눈치가 빠른데 그래도 뭐 버티고 하죠. 아니 이런 식으로 키워주세요. 그 항상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칭찬의 기준을 그 아이의 현재. 그 아이의 현재로부터. 그래서 거기서 반걸음을 나아갔으면, 그거 제일 빨리 칭찬하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문자라는 것이 사실 눈앞에 대고 또 이렇게 칭찬하기는 어썩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네가 이렇게 해주니 오늘 엄마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게 됐다. 그 한마디. 그런 것들이 아이들하고 대화합니다. 네, 그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지금 2학년 6반 이 학생들이요. 네. 공부하는 어떤 분위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구가 본인이 휴만이라고 공부를 하겠다고 그렇죠. 표현을 네. 했는데요. 네. 조금 늦었지만은, 늦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 경기를 할 수 있는. 아침에 보면 뭐 과제가 있으면 하늘에도 엎드려 있는 겁니다. 풀고. 창의 좋은 비교에서 이제 좋은 비교 아마 그 창의가 거기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저한테 표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때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은 공부하는 방법을 계속 서포트해 주는 길이고 어머니들은 이제 그 지금 기말고사 카운트 다운이 된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영양 그 간식 잘 챙겨주시고 그래서 그 본인이 엄마가 요즘 나 간식에 신경 쓰네? 이것 보니 귀신 같지 않게 좀 투자를 과외보다 더 좋은 투자가 이 먹는 투자 엄마가 간식 해주면 내가 달라지고 또 이 공개적으로 우리 담임은 엄마들한테 간식 잘해주라고 그래 근데 다른 집 막 간식 다 해주는데 자기만 안 해줘 이거 좀 은근히 부하가
네, 또 아, 좀 시간이 나면 나가시다가 방향 같으시면 어디가 좀 차를 또 한 잔씩 더 하시고 가셔야 다음에는 9월 모임에는 이렇게 모임하고 저녁 식사라도 같이 나가서 칼국수라도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가는 약속이 있어서 사실은 모시고 나와서 그러고 싶습니다. 9월에는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1차는 멘토링 애들 뭐야 칭찬도장 1차는 제가 썼고 지금 쏘신 분이 혜빈이 어머니 쏘셨고 상근이 어머니 쏘셨고 그 다음에 누구였나 태연이 어머니 쏘시고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다음 칭찬도장 쏘실 분 계시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 그런 거 그렇게 걷고 그러면 뭐 피자니까 이 하나 시키면 두 개 오는 거 시키면 10만원 안 지하고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 걷고 보려면 또 오히려 번거로 오시고 뭐 때 맞춰서 애들 지난번에 태연이 아버님은 태연이는 중간고사 끝나는 날 떠와가지고 애들이 기분 좋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머니들이 멘토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놔두세요. 토요일에 할까요? 일요일에 한번 할까요? 그래야지. 아빠들도 토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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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에 교회 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토요일에 한 3시쯤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처음 받아서 그냥 쭉 먹어요. 아, 짐작님이시지. 아, 얘기해주니까. 아, 짐작님이시지. 나눠먹는 건데. 아, 네, 처음 받아서.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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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말씀 더 나누실 것이면 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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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실 분 가시죠. 네. 네. 오랜 시간. 네. 제대로 해야 되죠, 선생님. 아, 그냥 놔두세요. 애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확실히 네. 아, 예. 예. 아, 그거, 그게, 그냥, 회의 한 번 정도 하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앉으세요. 현주. 네.
네. 수학을요. 네. 그냥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 물론 수학을 뭐 그 안 보는 학교도 있지만.